네, 오늘 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정말 많은 소식들이 간밤 추가됐습니다. 네, 오늘 코의 당잠사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이슈를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과 또 통섭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짧아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퍼즐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정말 이슈의 대파티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호재와 악재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구분은 사실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감안해서 보시고요. 일단 호재로 인식되는 쪽 이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아니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 달래기에 나서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제 2분기 GDP 미국 마이너스 나오긴 했습니다. 반도체 부양 법안 중에서 한 반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칩스 법안은 하원도 이번에 통과해서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에 조맨친 의원도 드디어 찬성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역시 뭐 애플이었죠. 모두 호실적 기록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해당이 되는 2분기, 두개 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미국에서 나왔고요. 메타와 퀄컴의 실적 부진은 아쉬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GDP 발표 이후에 잠깐 이렇게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물량을 빠르게 소화하면서 모두 상방을 향해 달려가며 FOMC 이후에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FOMC 당일 급락하거나 당일 급등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 지표의 반응도 좀 정리해봤는데요. 달러 인덱스 여전히 좀 흐름이 전 거래일에 이어서 꺾인 모습, 시장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달러가 꺾이자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자재 대금 결제는 달러로 하기 때문에 통상 역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이제 경기에 대해서 이제 모호성이 포착이 된 영향 때문인지 유가 WTI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브렌트유는 또 오르면서 두 지표가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냈다는 점 눈에 띄긴 합니다. 금리 전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빠지면서 이 성장주의 상승 공식이 다시 한번 적용된 하루라고 읽혀집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죠. 이제 GDP 발표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2분기 속보치인데 마이너스 0.9%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로 두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원래 예상 수치는 플러스였고 GDP Now에서 그 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했었던 수치는 마이너스 1.2. 이거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시장도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당잠사를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마이너스 나온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런 결이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이 기술적 경기 침체와 구조적 경기 침체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부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적 경기 침체라는 것은 실물 경기가 정말 악화돼서 우리가 체감할 정도의 경기 침체가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위축이 구조적으로 나타났다라는 판단이 들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는 이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GDP 4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죠. 속보치, 헤드라인치하고 잠정치, 확정치인데 한달한달한 달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정치는 9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수치와 함께 시장 상황을 같이 판단을 해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침체가 된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기술적 경기 침체란 무엇인가? 그냥 기술적으로 두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만 나오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다만 기술적이라는 이 명시된 부분처럼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가 경제 상황이 빠르게 회복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집착 벗어나기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아직 리스크 요인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사실 헤드라인 많이 뽑히는 것들은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부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파월 의장 여전히 매파 스탠스를 유지했다는 점 어제 좀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기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실수 중에서 어떤 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 한 가지는 경기를 놓치는 실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물가를 놓치는 실수를 하겠습니까? 직답은 피하긴 했습니다만 그 결은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나 다른 것보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건 물가 잡기라는 부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FOMC 이전에 이 시각이 시장의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라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드에서 고시하는 5년 인플레이션 기대에 나와 있는데요. 절대적인 수치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화되는지 여부도 같이 놓고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반도체 칩스 법안 상원에 이어서 간밤 하원에서도 결국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하면 바로 발효가 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칩스 법안과 펩스 법안으로 나눠지는데 펩스는 말 그대로 팹리스 설계 쪽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칩스는 반도체 공장 가지고 있는 쪽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한 520억 달러 지원과 세액 공제가 같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최대수의 처로 꼽히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꼽히고 있긴 한데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걸리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법안의 두 가지 포인트는 이거죠. 반도체 산업 육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견제입니다. 이게 좀 신경 쓰이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21일 당장사 때 같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전해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 법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게 되는지 여부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법안 안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시장 중국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매출 차지 비중이 되기 때문에 우려사항으로 계속 꼽히긴 합니다. 삼성전자, 시안 수저우 위치에 있고요. SK하이닉스, 우시와 따리엔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 표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볼 내용이 참 많죠. 신재생 에너지,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포인트 과거에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26일 당잠사에서 넥스테라 실적에서 그 힌트가 엿보인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역대 세 번째 재생에너지 신규 수주 달성됐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렸고요.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5%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그때 이제 같이 말씀드린 부분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는 인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BBB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악재이긴 하지만 태양광 패널 관세 지원 정책의 발표는 호재로 볼 수 있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도 뭐 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안 최종은 드랍되긴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일부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쪼그라뜨려서 인플레 완화 법안으로 다시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 이거 민주당 엑스맨으로 일컬어지는 조맨친 의원이 계속 BBB 법안 이제 반대를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5분의 1 규모로 축소를 시켜서 물가 잡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지원 쪽에 맞춰져 있고 헬스케어 쪽에 예산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마련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바마 케어의 적용 확대 내용이 큰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쪽이죠. 에너지 지원입니다. 뭐 전방위적인 에너지 지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화석 에너지, 원자력, 신재생, 여기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내용 보시면 그때 이제 3월 3일에 말씀드린 내용 나와 있네요. BBB 법안 통과는 어렵지만 쪼개서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좀 일찍 통과될 것 같았었는데 참 늦게 통과가 됐네요. 그린 산업 세금 감면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조맨친 의원은 그 지역구에 도요타 공장이 있어서
BBB 법안 전방위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를 사실은 손을 들어주기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 산업을 위해서 세금 감면을 반대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자, 봄날의 햇살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죠. 이틀째 급등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2분기 깜짝 실적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급등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 시장에서 이 태양광 쪽의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섹터별로 상승세 상위 쪽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태양광, 풍력 상승세 돋보였고요. 이 밖에 폐기물 처리는 폐배터리 테마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우라늄 테마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도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부가 예상보다 정말 빠르게 흑자 전환에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조기 흑자 전환인데요. 내용 보시면 이때 매출액이 한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76% 증가했는데 신재생 에너지단이 여기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그래프는 안 가져왔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7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보시죠. 애플에 대해서 좀 짧은 생각을 다음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애플, 정말 애플은 애플입니다. 깜짝 실적이었고요. 공급망 이슈를 뚫고 매출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기준, 특히 2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을 썼습니다. 아이폰 매출 감소 신호 없었고요. 인도 지역별로 봤을 때 이 지역의 분기 매출은 2배 급성장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이패드와 맥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이슈의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 내용 쭉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두 경기 침체 우려를 뚫고 선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다만 저성장에 들어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단연 기초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성장에 돈화되는 국면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이것은 국가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국가 증시 지수의 상승률 나타내는데요. 순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4대 지수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최근 1개월간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이 나스닥, 그 다음이 S&P 500, 다우, 코스닥 지수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국가별로 봤을 때 탄력, 회복 탄력도가 가장 좋은 쪽은 미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기업별로도 이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포착됩니다. 같은 광고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구글과 스냅, 주가의 위치 함께 보실까요? 최근 이 구글은 이 급락 이후에 반등 추세를 연결하면서 견조한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스냅은 어닝 쇼크 이후에 줄줄줄줄 밀리는 그런 모습, 바닥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가별로, 통화별로, 자산별로, 종목별로 이 가격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1등은 무엇일까요? 지속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